오늘 수요 말씀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도 동일하게 환영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과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73장 괴로움과 고통을 우리 새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473장입니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때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며 귀한 생명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는 preaching, 말씀 선포였고요. 두 번째는 teaching, 가르치시는 거였습니다. 말씀의 뜻을 자세하게 일러주시는 거였고,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healing,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이 세 번째 치유 사역은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눠졌는데요. 하나는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이고 또 한 가지는 병을 고치는 신유입니다. 특히 지난 수요 말씀 예배 때는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내시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예수님 일행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되었죠. 그러자 이 귀신이 도둑이 재발절인다고 예수님께 먼저 소리를 쳤는데요. 그런데 그 귀신은 예수님의 고향도 알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까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그런 말도 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의 말에 다 반응해 주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대답은 잠잠하라 였습니다. 귀신의 말은 그게 맞든 틀리든 우리가 들을 필요가 없음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을 당장 쫓아내시고 그 사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악한 귀신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고 또 어떤 생각을 자꾸 불어넣는데요. 근데 대부분 우리 자신을 정죄하고 비방하는 그런 말입니다. 너가 그러고도 목사야? 너가 그러고도 교인이야? 마귀라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는 디아볼로스라는 단어인데요. 그 뜻이 고소하는 자, accuser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소고발이 귀신의 주특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비방하고 고소하고 고발하는 그 내용이 대부분 맞는 말이라는 사실이 우리를 힘들게 하죠. 듣고 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물론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하게 되어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어도 우리는 절대로 원수 마귀의 그 소리에 귀 기울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고소고발의 소리가 마음속으로 막 들린다면 바로 그 즉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고 바로 쫓아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해도
그런 나를 주님께서 사랑하셨고 대신 죽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의 그 힐링 사역의 두 번째인 병고침, 그 신유의 사역을 살펴보겠는데요. 자, 예수님께서는 회당에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이제 치유해 주시고 나서 그 회당을 나와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바로 한 몇십 미터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지금 그 터가 그대로 있습니다. 예, 그 회당과 베드로의 집이 정말 가까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베드로 안드레의 집에 누가 누워 있었냐면은 1장 30절을 보실까요?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여러분, 이 사실로, 이 말씀으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 이미 결혼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것이 이게 얼마나 큰 결정이었는지 그냥 확 다가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은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최우선순위, 탑 프라이어리티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이겠지만, 근데 성경은 이렇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주의 일을 한다고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라고 했습니다. 좀 뜨끔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66권 말씀을 골고루 잘 받고 우리 삶 속에서 잘 실천하기 위해서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베드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것은 사명 중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가정을 돌보고 또 그들을 돌아보는 것은 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것도 또 나름대로의 사명이고 사역이라고 이렇게 디모데전서는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둘 사이에서 참 주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요, 실제로 효과적으로 사역하고 계시는 분들을 보면, 그런 리더들을 보면 이 두 개가 충돌되지 않고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몸은 하나인지라, 저는 몇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그냥 할 때도 있었는데, 그래서 때로는 이 둘 다를 제대로 다 충족시키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요, 18절에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30절에 장모님이 열병으로 알아눕습니다. 이 상황에서 베드로의 와이프 되시는 사모님께서는 얼마나 마음에 속상했겠습니까? 남편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라는 분을 따라다니는데 친정엄마는 몸이 불덩이가 돼서 지금 돌아가실 수도 있는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자,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딱 잡고 그 자리에서 일으켜주셨지요. 열병이 바로 치유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아내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단지 친정엄마의 병이 낫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얻었을 겁니다. 혼란스러웠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찾아왔겠죠. 와,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남편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를 만한 분이시구나. 비로소 인정하고 또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요, 목회자든 선교사든 아니면 우리 평신도 사역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의 동의와 인정, 서포트와 또 중보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의 아내는 남편의 이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 귀한 사역에 대해서 평생 중보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다 감당할 수 없는 부분까지 우리 주님께서 놀랍게 채워주시고 또 책임져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고 또 가버나움과 주위 동네에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셨는데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두 번째 중요한 병고침의 사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을 보시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번에는 한 나병 환자가 등장하는데요. 그는 직접 예수님께 와서 간구를 했지요.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는 대부분의 케이스가 이렇게 병에 걸린 사람이 직접 예수님께 나와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간구하는 경우인데요. 그때 예수님은 그 사람의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물론 베드로의 장모의 경우처럼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보시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마음 놓고 사역할 수 있도록 그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그 장모의 병을 고쳐주시는 경우도 있고, 또 그 네 명의 친구들이 지붕을 딱 뚫고 침상을, 중풍병자의 친구를 침상에 달아서 이렇게 내리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을, 그 환자의 병을 고쳐주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요, 중보기도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가, 힘이 있는가를 보여주시는 사건인데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치유받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당사자의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 본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되는가, 오늘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을 통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장 40절 중반절을 다시 보실까요? 와서 꿇어 엎드려. 그는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렸습니다. 자, 주님 앞에 나와서 꿇어 엎드리는 이 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뻣뻣하게 행동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크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극한 사랑과 겸손으로 우리의 눈을 맞추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셨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셨다. 친구로 삼아, 우리가 예수님 친구 합시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구 삼아주겠다고, 친구와 같이 여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요 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의 큰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는 더 감사하며 또 주님께 경배해야 될 텐데, 그게 당연할 텐데요. 그런데 당연히 그러려니 주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잖아, 나를 사랑하잖아 하면서 주님을 너무 쉽게 여기는 그런 모습도 보여지기도 합니다. 마치 할아버지 수염을 막 잡아당기는 이제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먼저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밀하게 다가오신 것은 주님의 은혜이지 우리가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문제가 있으면 그냥 한번 무릎 꿇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당장
아무런 일이 안 생기면 그냥 툴툴 타고 헹 하면서 그냥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 순복하며 주님의 큰 뜻 앞에 나의 작은 뜻을 내려놓는 그 태도를 우리는 늘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기본인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면 간구하게 되면 주님은 어떻게 여기시는가? 1장 41절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자, 근데 이 불쌍히 여기다에는요, 더블 미닝이 있는데요. 그것은 간절히 열망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간절히 열망하다와 불쌍히 여기다,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향하여 주님의 그 긍휼과 그 사랑의 마음, 간절히 열망하는 그 마음이 주님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41절 중반절에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아까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실 때도 예수님께서 손을 딱 잡아서 일으켜 주셨는데요, 이번에는 그에게 손을 내밀어 대시며 터치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요, 손을 안 대시고 와이어리스 손을 안 대시고 그냥 말씀만으로도 고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그 베드로의 장모 열병 고치거나 또 나병 환자 고치실 때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터치를 해주신 것입니까? 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환자가 딱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또 멀리 떨어져서 병이 있으니까, 없는 병이잖아요. 전염병이잖아요. 그래서 좀 떨어져서 이제 소셜 디스턴스를 하면서 너의 병이 나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과, 그래서 낫는 것과, 다가오셔서 딱 손을 대시면서, 그래서 예수님의 그 손에서 느껴지는 그 체온과 감촉이 전달되는 가운데 말씀으로 낫게 해주시는 것과, 어느 것이 더 귀한 것입니까? 물론 둘 다 병은 똑같이 낫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단지 병만 낫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향한 사랑과 자비하심을, 또 강한 열망을 그 치유사역을 통해서 전달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치유사역이 있고 나서는 그 사람과 더 친밀해지는 겁니다. 특별히 나병 환자 같은 경우는 어느 누구도 가까이 가지 않는 그런 환자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그 나병 환자가 가까이 다가오면 막 돌을 던지고 그래서 쫓아내는 것이 그 당시의 사회적 관습이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에게도 가까이 다가가셔서 손을 내밀어 터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 말씀하셨지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가? 42절 보실까요?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사람 얼마나 기뻤을까요? 주님의 터치, 주님의 만져주심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의 통로인 것이죠. 그리고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터치하심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그 못자국 난 손으로 지금 나를 터치하여 주셔서 나를 치유하여 주시고 자비의 눈으로 나를, 주님의 그 눈동자가 나를 바라보시고, 그래서 나의 육체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의 아픔과 상처까지, 쓴뿌리까지, 또 잘못된 가치관과 또 원망하는 이 모든 것들까지도 주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사모함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밤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힐링 사역인데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도 이 치유의 은혜가 각 개인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한번 눈을 감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아픈 곳이 있다면 조용히 거기에 손을 얹어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몸은 건강하지만 마음이 아프다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아픈 곳에 우리가 손을 얹었는데 나의 손 위에 예수님의 못 자국난 손을 포개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고백을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에서 흐르는 그 거룩한 피가 나의 상처와 환부를 다 적시며 또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상처와 쓴뿌리까지 다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제가 우리 함께 시간 가버나움에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을 오늘 이 참된 교회와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실 줄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우리 치유를 간구하는 기도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자비로우신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 위에 주님의 못 자국난 손을 포개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피가 우리의 환부와 우리의 아픈 마음과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까지도 주님의 그 피로 온전히 적셔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연약한 몸으로 연약한 마음과 심령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쓰러지고 아파하며 또 원수 마귀에 또 공격에 또 휘둘림 당하고 이렇게 쓰러지고 저렇게 자빠지는 정말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오늘 하루만 보더라도 몇 번씩 또 이렇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연약한 우리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치유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며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를 지금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낫게 하시고 나병 환자를 터치하여 주셔서 낫게 하신 주님, 우리 마음의 나병을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의 열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몸속에 들어온 모든 잘못된 세포들과 모든 질병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치유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원하고 마음껏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다른 걱정 근심 없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건강한 주의 백성들, 주의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우리도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순간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심으로 치유해 주셨던 것처럼 그 나병 환자의 몸에 다가가셔서 터치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그 병을 즉시 치유해 주셨던 것처럼, 오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못 자국난 손을 우리 가운데 대어주시고 주님의 그 거룩한 보혈이 우리의 환부는 물론이요 우리 머리부터 우리 생각 깊은 곳까지 또한 우리의 과거의 상처와 쓴뿌리까지 저 발끝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피로, 주의 보혈로 우리가 완전히 적셔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치유의 은혜를 오늘 이 밤에
우리 온전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적은 단지 병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고 더 나아가 주님의 귀한 일에 더 집중하며 사역에 더 힘을 쓰기 위함이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사슴의 발과 같이 뛰어다니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귀한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치유의 주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공동체 모든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